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보연의 육아비법 33화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식할 수 있나요? 입니다. 간단한 성 구분은 일찍 시작됩니다. 영아 생후 4개월이면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를 얼굴과 연결시킬 수 있지요. 돌 무렵이면 사진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두 돌 반에서 세 돌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는 자기 성별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지요. 만 5세에서 7세 정도가 되어야 성별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보다 확실한 성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.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옷이나 머리가 바뀌면 성이 바뀔 수 있다고 원한다면 여자아이가 커서 아빠가 되고 남자아이가 커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해요. 아이들이 자기 성별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이에 맞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. 거의 모든 두 돌 반 정도의 아이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갖고 있지요. 이는 앞으로의 활동이나 놀이에 영향을 미칩니다. 이처럼 자기의 성을 인식하고 성 역할 개념을 형성하는 유아기에 부모가 양성평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더 건강한 성 역할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아이들의 성에 관한 구분. 성 역할을 배우는 유아기 때 올바른 성 역할 인식을 갖도록 부모의 태도와 언행이 중요. 감사합니다.